안녕하세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먹는 것도 느리고 말도 빠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답답하실까 죄송합니다. 안과 진료 받고 오는 중이에요. 왼쪽 눈 백내장 수술을 하고 오른쪽 눈 수술을 마저 하려고 하는데 심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심장 문제 생긴 거다 해결됐고요. 오른쪽 눈 수술 날짜 잡혔습니다. 21년 여름부터 심방세동이라는 병 증세가 생겼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심방세동이라는 병은 나이가 든 사람에게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금년 3월부터 검사하는 것은 거의 결과가 정상이었습니다. 홀터 모니터로 24시간 기록하는 심전도 검사에서는 약간의 증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제 가정의 선생과 그리고 심방세동 전문의 선생님은 제가 증상은 못 느껴도 약을 계속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약 때문에 그런지 계속 피곤했어요. 그래서 지난 7월부터 제 마음대로 약을 끊었습니다. 가정의 선생님도 제 고집을 꺾지를 못했어요. 의사가 환자보다 환자의 건강을 더 염려해 줄 수는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9월에 심장 전문의 전화 진료가 있었습니다. 치료약을 계속 먹으라고 했어요. 2주일 전 심장 전문의 정기 검진이 있었습니다. 제 맘대로 약을 끊었기 때문에 막 긴장이 됐는지 새벽부터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제 혈압 측정기로 혈압을 재는데 계속 에러가 났습니다. 너무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11시에 심장 클리닉으로 갔어요. 닥터 진료 받기 전에 심전도를 검사하는데 역시 그 기계도 계속 에러가 나고 재든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닥터한테 막 달려갔습니다. 닥터가 급하게 저를 종합병원 응급실로 보냈습니다. 약물 치료를 할지, 냉동요법 시술을 할지 결정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간단한 시술이라도, 겁이 나서 저는 그냥 약물 치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오후 3시 지나서, 심장 박동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5시쯤 집에 가도 된다고 허락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8시 반에 심장 전문의 선생이 전화를 했어요. 제게 약 먹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약안 먹으면 큰일 난다고 약속하라고요. 아무튼 너무나 감사했죠. 안과 예약했던 거다 뒤로 미루고 왼쪽 눈만 수술한 상태로 약간 거북하지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뇌신경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과 선생님이 눈 증상도 뇌와 관계가 있을지 모른다고 예약을 해주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거의 80년을 써온 몸인데 지금 이 정도면은 참 만족하거든요. 제 건강을 여러 분야의 선생님들이 걱정을 해주셔서 요즘은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약 먹는 걸 싫어하니까 약을 두 종류로 줄여줬어요. 혈전 방지제하고 심장 박동 운동을 정상화시키는 약두 종류입니다. 아주 적은 용량이기 때문에 부작용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탄수화물은 아주 조금 먹고, 그리고 야채하고 베리 종류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치도 정상이고 혈액 검사 다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닥터스 오피스에는 큰 검사 기계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검사는 랩에 가서 받고 수술을 한다거나 입원을 할 때는 종합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닥터가 환자를 종합병원으로 오게 해서 종합병원의 설비를 이용하는 거죠. 제가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혈액순환 방해가 돼서 병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규칙적인 운동 하시고요. 스트레칭도 자주 하시고,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